단신 발표로 대한민국 떠들썩하게 만든 새 신보 크리에이터 랄랄. 예. 나오셨어요. 고마워요. 예. 구독자 134만의 초대형 너튜버 랄랄입니다. 지난 라스 출연 이후에 금수저 논란이 생겼다고요? 네. 아니 뭐 엄마 성악하셨다. 뭐 외국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아 그냥 금수저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금수저가 아니니까 그냥 있었어요. 근데 구독자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수저면 또 빠져? 사석 자리를 딱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되게 의외시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 라스 보니까 금수저시던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딱 알고 제가 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라이브에서 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 이렇게 살았었다고? 아 이러면서 이렇게 친근감이 되면서 구독자가 두 배로 늘었어요. 반대로 전화위복이 전화위복이 돼서 그때 깜짝 놀랐고 라스가 굉장히 큰 계기가 되었다. 네. 오히려 전에 라스에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사실. 그때 이후로도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 나오고 싶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왔나 보구나 오늘. 무슨 라스 나오고 싶다고 임신을 했어요. 아니 뭐라도 있어야 변화가 돼야 라스에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실수가 많으신 됐어요. 얘기 족족 튀는구나. 이 자리에 뭐 반가운 오빠들이 있다고요? 세현 오빠. 너무너무 반갑고 세현 오빠가 저 맨 처음에 방송했을 때 그 스튜디오가 안산인데 첫 연예인이자 게스트셨어요. 아무것도 처음에. 없을 때. 아무것도 처음에. 없는 첫 게스트에서 오빠랑 혀대결을 했었어요. 그거 하러 안산까지 간 거야?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누가 더 뭐 혀를 빨리 날린 거냐 뭐 이런 거를 좀 재밌게 콘텐츠로 만들어 봤는데 그때도 무페이였어요.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막 연예인이 이런 사무실에 왔다는 것도 걱정을 그랬는데 끝나고 회랑 스태프분들 다 사주시고 진짜 4개월 전에도 또 와주셨는데 그때도 못 페이. 그 이후로 죄송해서 못 부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 없죠. 다음에 혀대결 있을 때 저를 좀 불러주세요. 아니에요. 그런 대결 아니에요. 아니 석천 오빠가 나왔었어요. 네. 한 3주 전에 나오셨는데 아니 진짜 네일샵. 그러니까 제가 직원이고 네일아트를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으로 재밌으시니까 막 해드렸는데 아니 진짜로 네일샵 오신 것처럼 방송에 못 나갈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매콤한 얘기를 많이 하셨나 보네. 너튜브에서는 뭐 매콤하죠 제가.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자기 과거 얘기를 그래서 진정성입니다. 제가 그거를 컷 편집을 세 번을 드러냈어요. 아니 정말 저 이 친구가 드러낼 정도면 너 정말 심한 얘기를 했구나. 이 친구가 저기 진짜 우리나라의 독보적 계로서 너무 독과점으로 하다 보니까 너 너무 독과점이야. 아 근데 요즘 후배들이 막 그래, 치고 올라와가지고 저도 조금 긴장 타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랄라 씨가 이제 그 결혼한 지 이제 3개월 됐는데요. 이제 갑자기 결혼하는 것도 놀랐는데 이제 혼전 임신이어서 많은 사람들 놀라게 했어요. 놀래만 했거든. 그리고 그때 발표하실 때 웨딩드레스 같은 걸 입고 네. 방송을 하셔서 아 그냥 뭐 꽁트를 그러니까 하시는 건가? 컨텐츠의 일환인가 맞아, 싶을 맞아. 정도 워낙 괴짜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댓글에 다 도배가 되는 거예요. 웨딩 플래너시냐고. 그러니까 요즘에 부캐가 많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아무리 진심으로 얘기해도 네일아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캐인 줄 알고 그거에 엄청 몰입해서 하는 줄 알고 채팅이 계속 올라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막 나중에는 울고 얘기하고 막 다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초음파 사진 보여줬잖아. 어머! 애기 초음파 뛰는 거 했더니 섭외라고. 아, 남의 거다. 섭외까지 섭외했다고. 엄마만 믿으셨어요, 엄마만. 네. 아, 진짜. 근데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야? 난 아예 몰라서. 아, 원래 회사원이었어요. 그냥. 지금은 이제 저 일을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저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 제가 죽을 뻔한 거를 이제 바로 이제 구해줘가지고. 왜? 제주도에서 계곡에서 빠져 죽을 뻔했어요. 아, 그래요? 아, 유튜브 찍다가? 찍었어요. 브이로그로. 근데 물이 그렇게 차가운지 몰랐던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굳은 거예요. 아, 정직됐구나. 정직되고 근데 거기가 3m가 넘어요. 근데 딱 빠지고 아무 그게 없고 사람이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죽을 때가 되면 진짜 막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막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근데 평상시에도 그런 소리를 냈잖아요.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구속함 가만히 있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지금 촬영이니까 맞아, 맞아, 그냥 맞아, 연기하고 맞아. 있겠다. 아니, 근데 있잖아, 그래서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맞아, 거잖아. 맞아, 근데 맞아, 이 맞아. 운명의 남자는 그걸 알아챈 거지. 거기를 이제 바로 점프를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미 너무 이제 숨이 차가지고
끌어당긴 거예요. 이게 뭐 고마워가 안 되잖아요. 그래, 그래, 그래. 죽어가는 게 그러다 같이 그래. 빠져 죽는데요. 원래. 그렇죠. 근데 밑에서 수 다이빙 하시는 분이 올려주신 거예요. 저를. 마침 있었구나. 네, 올려주셔가지고 살았는데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렇게 못 뛰어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만. 근데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꾸준함을 그렇게 3년 동안 보면서 3년을? 네. 그런 암암리에 믿음을 주셨나 보네. 그래서 그게 되게 많았어요. 잘 잡았어. 아니 그 저기 결혼을 뭐 예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풍자 언니가 풍자 언니가 이제 친한데 갑자기 아침에 대뜸 너 전화 받아봐 이러면서 빡 급하게 전화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나 이러고 여보세요 이랬는데 너 결혼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혼이야 이러고 이제 만나서 얘기하려고 아, 뭔 소리냐고 했더니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면서 그런 게 있나? 근데 언니가 근데 가장 놀랐던 건 제가 임신한 사실을 초기고 말을 안 했어요. 정말 아무한테도. 근데 제가 언니한테 헬멧이랑 줬었어요. 방송할 때 제가 막 귀엽다고 달라 그래서 줬는데 꿈에서 제가 헬멧을 다시 돌려달라 그러더래요. 언니한테. 갑자기 대뜸. 그래서 왜 줬다 뺐냐 헬멧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진짜 심각한 얼굴로 나 정말 필요해. 다시 줘 이러더래요. 그래서 헬멧을 이제 언니가 갖고 왔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헬멧을 제가 제 배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숨기더래요. 꿈에서 헬멧을 숨기더래요. 그래서 태몽을 대신 꿔준 거야 그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배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더니 나 이거 진짜 보호해야 돼서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언니가 얘기를 하는데 어머. 아, 난 그래서 너 결혼하나 하고 뭐 이런 꿈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예지몽이네. 예지몽. 그러니까 풍자한테 한번 보는데 얼마야? 한 10만 원? 요즘 난리래요. 난리야? 연락이 그렇게 온대요. 와, 풍자 대박이다. 인기가 있네. 신기하다. 랄라 씨 정말 축하할 일이 요즘 많은데 네. 그 결혼식은 언제 예정돼 있어요? 아 저는 결혼식은 따로 안 해요. 아 진짜? 네. 모르겠어요. 누구를 위한 결혼식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도 너무 맞아요. 힘들고 혼이 시원했고 어제 했어요. 언제부로 완전히 이제 부부가 된 거네요. 그러네. 이제 사실 이제 결혼식을 생략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좀 서운해하지. 그렇죠. 좀 받아야지. 아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아 사실 양가 부모님이랑 따로따로 이제 가족이 된 거잖아요. 여행을 가면 어떨까? 그래. 그 결혼식 좋다, 비용으로. 좋다. 좋아, 좋아. 한 번도 안 가보신 좋은 해외를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대체를 하고 이제 신혼여행 겸 뭐 결혼 사진을 남겨둬야 된다. 아기도 봐야 되고 한다고 해서 이탈리아 갔다 왔어요. 네. 이제 신혼여행 겸 태교여행 갔다 오고 한 번에 다 그냥 가서 결혼 사진도 찍고. 혜 씨가 그 남편분이. 네. 얼굴은 공개가 안 됐는데 소문에 의하면 이동욱을 닮았다. 배우 이동욱 씨를 닮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잠깐 낄게요. 네. 제가 봤잖아요.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겠니 네가. 제가 전부터 신랑을 봤던 사람으로서 약간 옛날 미남 스타일이에요. 아~ 70년대. 뭐 남궁원 씨라든지 뭐 이런 남궁원 씨라든지. 잘생기신. 그래서 한번 좀 봅시다, 사진이. 아, 있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요, 여기 보니까 실루엣이 벌써 선이 굵으네. 키도 크고. 다 굵게 생겼잖아. 딱 보니까 남자답게 생겼네. 남자더라고. 그죠? 진하고 남자답고. 남자답게 생겼네. 좋아하는데. 너무 예쁘다. 약간 장민호 씨 같은 스타일인가?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제가 장민호 씨 팬들한테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장민호 씨보다 조금 더 잘생겼어요. 엄청 잘생기시네. 아니 장민호가 정말 되게 잘생겼잖아요. 잘생긴 스타일이야. 네. 그냥 지나가다 진짜 아, 이동욱 씨 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게 그것만 나갔더라고요. 기사가. 깜짝 놀랐어요. 훈훈해요. 잘생겼어요. 아웃으로 화제성 끌어모은 우리 유튜버 랄라 씨가 요즘 인기를 한 차례 더 실감을 하고 있다고요. 구독자가 이제 라스 처음 나왔을 때보다 한 3배 정도가 더 올랐는데. 네. 부럽다. 지금 몇 만? 지금 134만이에요. 와우. 대박이다. 더 많이 오르게 됐는데 이제 사실은 숫자만 보면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이렇게 방송 나가거나 이러면은 외국에서 뭐 브라질 분들이 알아봐 주신다거나. 아, 구독자가 많이 늘었는데 알아봐 주시는구나. 요즘 밀고 있는 컨텐츠는 어떤 게 있어요? 요즘에는 또 부캐를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네. 성형외과 상담실장을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헤어라인 여기까지 있는 거 헤어라인 여기까지 반듯하게 그리고 굉장히 정말 유니폼까지 입고 제대로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게 차가 항상 있어야 돼요. 차가 항상 있어야 되고 야 디테일 디테일 목이 살짝 갈라져요. 상담을 많이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바로 갈라진 목소리를 해? 우리 유세윤님. 그쵸. 미간 쪽이. 그래도 필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장님 잘하시니까. 참 외로운 거. 아직 모르시겠어요? 네, 안 한대요. 아, 잘한다. 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잘한다. 계속 상담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 디테일해. 어, 그래. 그 셔는 왜 그러는 거야? 아, 그냥 약간 이런 친절함. 다른 캐릭터는 또 뭐 있어? 뭐 네일샵 직원도 있고, 뭐 미용실 원장님도 하고 있고, 뭐 샵을 좀 여기 아, 이것저것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뷰티 협회에서 상을 주시고. 진짜? 협찬이 엄청 들어오는 아이고, 거예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대왕 굿. 대왕 퍼플. 대왕 퍼플. 이거를 다 제작해서 주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보고 싶은데 한번 들어오세요. 어유, 뭐가 들어오네. 대박. 네. 아, 요거. 아, 재밌네. 어머, 저게 붓이야. 아, 이거 특별 제작해 주신구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이크업 하러 나가 드릴까요? 파우더가 아, 근데... 엄청 대박이야. 아, 네. 아이고 이거 와. 재밌네. 네,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있어요. 와. 야. 걸리고 앉아주시면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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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네. 자, 제가 내추럴하게? 물어볼게요. 예. 메이크업은 어떻게? 내추럴하게. 예. 그러세요 그럼. 예. 제가 그럼 그러세요. 오, 아, 뭐 저. 아, 거의 무슨 마네차로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 장. 네. 전 머리에도 분칠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저기 저기 머리 좀 아, 머리 좀 해줘요. 이태원 샵. 이태원 샵. 표정이 왜 저래? 표정이 왜 표정이 옛날 그 포화종 표정이 나오네. 포화종. 너 옛날에 포화종 아니야? 포화종. 죽겠어. 아, 그래도 뭐 이거 뭐야? 와, 저걸로. 아유, 재밌네. 재준이가 저 재준이가 산모를 잘 챙긴다. 재준아.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야 전혀 가시적으로 보이지가 않아. 날씨가 음원을 또 냈어요. 처음에 이렇게 그냥 방송했을 때 저작권이 다 걸리잖아요. 그리고 유튜버 같은 경우도 막 아무렇게 못 올리고. 맞아, 맞아. 그래서 만든 거였어요. 아, 노래를. 그래서 아무렇게나 원할 때 다 틀려고. 내 배경음악 만들려고. 네. 그리고 또 박재정 씨가 춤출 때. 아니, 겉을 춤출 때. 아, 여기 라스트 그 아니야? 다니거나 이렇게 막 가수적으로 활동한다기보다는 재밌는 노래, 신나는 노래를 만들어서 많이 듣고 많이 그냥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저작권료가 들어왔는데. 우와, 진짜? 저 진짜 제가 전화를 다시 들었어요. 어머, 그 회사 이렇게 많이 들어왔더냐고?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오, 너무 많이 들어왔어?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우와. 그때 정말 깜짝 놀라서 이제 와 그러면은 가수분들은 이렇게 돈을 저작권을 벌면 엄청 많이 버는구나. 아이, 이 생각 내가 그랬어요. 근데 뭐 늘받지는 않지만. 근데 이게 태진아 선배님 잘 사셨어요 건물. 예. 뭐 하는 짓이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뭐 하는 거야? 저작권 얘기를 하니까. 아 세상에 영웅 왜 이래? 아 이 정도 이 정도 데이트고 가면 어느 정도겠냐 이 말이야. 어느 정도겠냐 이 말 아니에요. 그 얘기 안 해도 알고 있는데 뭘 그래. 아유 그냥. 그리고 그 저작권료가 딱 음악만 들어서가 아니라 요즘은 쇼. 그래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 따로 정산이 돼서 들어오니까. 아, 이번에 뭐 기싸움 이렇게 눈 네모나겠다 눈 세모나겠다 이것도 약간 기싸움으로 이제 화제가 됐을 때 제가 엄청 떴구나. 바로 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 세계 챌린지가 되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돈이랑 이제 들어오는 단위가 이제 작사는 또 저예요. 모든 노래들이. 아, 그러니까. 노래를 막 같은 역으로 한다기보다는 눈 네모나겠다 눈 세모나겠다 막 이렇게 그냥 끄적끄적해서 작사는 전데 그 노래가 쓰기가 참 좋은 스타일인가 보다. 맞아. 챌린지가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아, 들어보시면 좋습니다.